Nice game to eat.네, 여러분들 테케스라이크 시즌2 16강 B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김현지 선수가 눈매 이중범 선수를 잡아내고 승자전에 올라갔고요. 네. 두 번째 경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시즌에 처음 올라온 선수들이에요. 러시캐시 김부현 선수와 오키 구자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눈매 선수의 그런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신들도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보여주고 싶고 조금 이 무대에 대한 좀 긴장감이 좀 전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뭐 게임장에서 할 때야 긴장 없이 뭐 편하게 그렇죠. 본인 실력을 100% 120%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또 방송이 되는 무대고 많은 사람들 지켜보고 있거든요. 한번 맞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케이 구자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는 왕의 이제 젊었을 때 모습을 좀 닮았다. 오. 약간 왕의 이미지랑 좀 비슷한 구자인 선수인데 일단 진파치가 그러니까 원래 이 선수 이제 6대 왕을 사용했다가 이제 태그2 들어오면서 많이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태그2를 하면서 진파치를 지금 영입을 했고요. 정규게임 갤러리 잉여 크래쉬 초대 우승자. 네. 라는 또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저거 쓰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놓고 싶다고. 저거 왜 넘나 보죠? 없어요. 아, 그럼 저거 넣어야죠. 네, 저거 넣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구자인 선수 만나봤고요. 네. 자, 그리고 러시캐치 김부현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만 시즌1 때. 스트라이크 시즌1 때 네. 선수 같은 경우는 무릎 선수랑 경기를 했던 걸 제가 봤었는데 아. 상당히 간단한 모습. 그러니까 무릎 선수만 아니었으면 사실 올라와도 됐었고 서울이라던가 다른 지역에도 참가를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실력이 있었던 그런 선수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번 시즌에 올라왔고 네. 대구 에덴게임장 알바를 지금 현재 알바가 무섭잖아요. 알바는 무서워요. 알바 출신들이 무서워요. 알바가 제일 무서워요 세상에서. 알바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연습을 많이 하시는 조건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우리 게임 다 돈 드렸는데 뭐 상인 뭐라고 하겠어요? 예전에는 알바생 중에서 일부 알바들은 자신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쫓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요? 나가라고. 와, 그 너무했다. 그리고 자기들 게임 먹고 그 정도로 알바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바로 경기 들어갑니다. 네. 이번 시즌 처음 어떻게 보면 선보이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 진과 브루스 좋아. 브루스 같은 경우는 뭐 A조 경기 브루스 선수가 보여줬던 폴과 브루스. 근데 폴이 좀 변수예요. 폴 브루스. 폴은 폴도 좀 처음 나와요. 태겐 스트라이크 이후 처음 나와요. 폴은 사실 아저씨들의 야. 로망이죠. 아, 그냥 분권. 아, 분권. 뒤로 커맨드 뒤로 하고. 네. 주먹 두 개. 근데 아마 그 파이트 클럽에서 지상 선수가 했던 그런 폴과는 좀 다른 느낌. 아, 그럼요. 지상 선수만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폴이바이트. 하단급기. 자. 그리고 오케이 선수 역시 템포를 상당히 빨리 가서 자켓 들어가. 자료 들어가고 공부 들어가요. 자, 패턴. 자. 자, 태그 크러쉬로 바꿨습니다. 브루스. 잘 바꾼 게 아니죠. 태그 크러쉬를 줬다는 거. 그렇죠. 보통 이제 브루스를 상대할 때는 시계행신이라던가 시계행신 안기와 시계행신을 하는 척 하면서 브루스가 적행 엘보나 적행 로우를 들어왔을 때 스틱을 들어가는 게 이제 정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진과 왕의 일적도 오케이 선수도 흘리고 네 소려 브루스 좋습니다. 챌린저 하노만 사돌 2타 아 예상하고 콤보만 잘 들어가면 되는데요. 아 오케이 선수가 좀 성급해. 자 이 브루스를 거의 끝낸다 싶었어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러시캐시 자 파이트. 그리고 근데 이제 중단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유불리가 있다면 김부현 선수는 아무래도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오케이 선수가 이제 동영상으로는 익숙하긴 합니다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와 지금 날라서 들어왔고요. 패턴 들어가요. 눈매 선수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폴이 큰 네. 힘을 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다시 브루스를 출전했고요. 나르고 1라운드 브루스가 거의 다 해줬거든요. 네. 자 3방이거든요 브루스는 사실 잡기 엎었고요. 자 더블 잡기 네. 친구기 때문에 같이 하는 모습 왕왕 왕. 이도 굳건 아, 이거를 한 번에 증명 굳건 와 폴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폴은 사실 막고 때리는 게 좀 용이한 거리인데
막을 수가 없는 팩터를 지금 계속해서 왕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 지금 뭐 좋았죠? 흘려주고요. 아, 너무 앞으로 맞았어요. 아, 콤보 들어가죠? 말도 안 될 콤보가 들어갑니다. 한 방에. 턱까지. 와! 말도 안 될 콤보가 지금 들어갔죠? 하단. 악소리 나는 콤보, 억소리 나게 지금 맞았습니다. 자, 자 흘리고, 좋고요. 중간, 브루스, 하단. 맞았고. 예상하고, 들게. 잡기 풀고요. 잘 풀었어요. 예상하고, 또 벽에서. 중단, 볼, 폴이 지금 아직까지 북커! 아, 북커 나왔어요! 나도 북커는 있다 이거죠? 그렇죠! 먼저 북커! 로망! 먼저 북커! 자, 풀고! 지금은 질풍분격 캔슬 들어갔었는데 때리지 못했고요. 추가 승리! 바운드! 마지막까지! 마지막 기회에요! 날려주고! 또 바꾸고! 하단 때리고! 태국시 예상해서! 한방 싸움! 한방! 날라차기 해서! 점! 들게! 한방! 한다! 아! 여기서 둘이 지금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가 몰라. 서로 지금 재고 있어요. 네. 계속 재고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지금 가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버튼 소리가 서로 와 여기까지 들려. 여기까지 됐던 좋아요. 그리고 자 성각 하단. 오 올렸어요. 끝나진 않습니다만 지금 상당은 많은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왕은 근데 소력이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 측면. 호밍기 1타. 와 이거 좋네요. 하단 뒤로 빠지고 하도 3타 카운터 들어가요. 콤보 들어가요. 콤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더블 업버 다음에 불꽃을 잘 녹여놓으면 안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불꽃이 안들어왔어요. 자 그래도 누르면 좋습니다. 그래도 유리해요. 네. 구자인 이거 잡으면 1세트 가져갑니다. 가져갑니다. 구자인이 1세트 기분 좋게 가져갔고. 자 이거 러시케시 선수의 폴이 생각보다 네.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구자인은 지금 완전히 붙어가지고 정말 인파이팅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러시케스는 사실 좀 빠져줘야 돼요. 아웃파이팅을 보여줘야 되는데 폴이 사실 그런 것들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루스는 티소카, 더킹엘보, 커킥, 하이킥 뭐 너무나 많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데 폴은 지금 사실 뭐 분권 딱 한 번 아까 전에 그 뭐 임팩트님 모습은 네 임팩트 딱 한 번? 근데 분권만으로 게임이 끝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아저씨들이 그럼 아저씨 동료들 사실 아저씨하고 뭐가 달라요? 왜 그럼 태그 2 해야죠. 예, 네. 아 태그 1 태그 하고 있습니다. 아 태그 2 네, 태그 2 네. 태그 1에서 이제 분권 그렇죠, 그렇죠. 분권 아저씨라고 동네마다 아저씨도 있어요. 분권 아저씨, 브루스 아저씨, 분권하고 아저씨. 하단 이거 하단 내리면서 네. 때리는 거 그렇죠. 폴의 낙엽 기술 낙엽 그게 낙엽인가요? 네, 네. 아 가을에 써야겠네요. 네, 그 낙산 붕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런 거만 하는 아저씨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아저씨가 다르다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그 러시케시의 폴은 사실 그런 불건 아저씨 같은 느낌이 안 돼. 그런 걸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그렇죠. 실력이 분명히 있는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폴이 사실 꼭 때렸던 것 같은데 왕이랑 뒷받침 기술 지금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정신없이 흘러갔거든요. 가야 됩니다. 네. 이제 이겨야 돼요. 네. 갑니다. 오우 패션 좋아요. 네. 아 히어로물로 변신했어요. I'm going for the gold. 누가 봐도 폴은 아니죠? 헷갈리게 만드는 네. 폴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저게 어떻게 폴입니까? 하지만 폴이라는 거 폴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은 없습니다. 왕은 정말 동네마다 왕이 없어요. 요자 이렇게 좋았고요. 더블 한번 때리고 자 이겠죠? 여기가 왕이 좋은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좋아요. 여기서 왕이 신나거든요. 자 패턴 걸고요. 브루스 카운터 내고요. 아 밖으로 타이밍 좋네요. 이득이거든요. 자, 하단 때려주고요. 하단. 아 지금 김부현 어른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약간 예, 너무 예, 예, 예. 경직된 모습이 너무 경직돼 있어요. 경직이 풀려면 템포 아 흘리기 때문에 안 되네요. 자 완전 예상하고요. 폴. 자 완전 마무리됩니다. 아 폴이 지금 거의 세트 느낌이에요. 이제 폴로 잘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이 선수가 이런 실력이 아니에요. 네, 아닌데 아니기 때문에 불꽃 한번 나왔고요. 불꽃 한번 나왔고 자.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장하고 있다는 모습이 여기까지 느껴져요. 네. 폴은 사실 맞고 디스가 좋습니다. 자 지금 보여줘야죠. 아 좋아요. 아! 표실수. 네. 그리고 하단 붙고 하단 때리고 여기 이거 바꾸는 거 바꾸는 거 자 이거 예상하고요. 근데 극딜이 있기 때문에 레이지에서 한 번만 또 열어주면 안 되거든요. 양대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하단 바꾸겠죠. 잠시 앵글이 좀 위험한 앵글인데요. 브루스 맞더라도 위험한 앵글로 가면 안 됩니다. 에너지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철권이라는 거 많이 뛰게 되거든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왕의 구간이거든요. 구간 한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나와야 돼요. 잠깐만 아직 끊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요 또 이면 좋아요. 좋습니다. 살아나고 있어요. 서서히 네? 살아나고 있는 러시캐시 그렇죠. 김부현 지금 한번 좋아요. 콤보 좋아요. 비질 들어가고요.
하나 둘 한 번에 손샷 빡 때려주고 버기 아닙니다만 후퇴 크로스 짐파치 들키스 넘어뜨리고 하단 코밍 3월 3월이죠 됐죠 자, 아 이거는 들키 오 이거 자리 풀었죠 자리 바꿔주고 자리 풀었다는 게 또 예 일단 서로 포리 포리 지금 하는 거 보면 분권이라던가 이질품 이런 것들이 열렸을 때죠 어 좋아요 아 이거 볼게 아 좋았어요 자 진공으로 들어올리고 무릎 중간 오 불꺼 때리고 벽까지 거의 왔거든요 거의 왔어요 뒤에 벽이 보이 어? 아, 자리 바꿔주면 그냥 바꿀 겁니다 그냥 바꾸고 그쵸 여기서 하단 막았어요 어? 하단 뿡 아 쇼더퍼로 마무리 살아났어요 오케이 선수의 왕 같은 경우는 아 그니까 진파치 같은 지금 조합은 진파치가 레이지 모드에서 힘을 내는 경우도 있고 왕이 오히려 좀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중호 선수 달라요 왕이 또 주력이었다 보니까 풀렸어요. 손 풀렸어요. 볼이 좋아요. 자, 볼 갑니다. 갈 가볼게. 아, 이거 우리가 이거 아저씨 풀이 아니에요. 잡기 들어가고요. 우리도 잡기 들어가고요. 잡기 다음에 왕이 상할 수 있어요. 여기요. 벽. 급해요. 급해요. 자, 누가 하다 기어 안 돼. 딱 한 번의 기회. 이 기회 살려야 되거든요. 이득 엄청납니다. 왼잡기 업어치기 하단 주. 아우 좋고 중단 호밍. 격차되는 지점에서 앞돌기. 하단 때리고 카운트였는데 잘 끊어주고 있어요 불거 들어가고 브루스 브루스 희소카 예상하고 자 몰아치고 있는데 기어탄 없습니다 바꾸고 넘어뜨렸어요 자 끝나는 데미지 아니에요 끝나는 데미지는 아닌데 이거 다음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다리고 아! 야 여기서 지금은 보고 테스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장님께서는 그 보는 과정에서 엘보가 나온 순간에 이미 맞고 아마 눌렀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저희가 1라운드에서 네. 사실은 극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볼이 좀 하는 게 없다 그렇죠 그 바로 보여주네요 바로 보여줍니다 네. 아, 이렇게 하는 건데요 보여주네요 그렇죠 볼이 풀었어요 사실 이번 그렇습니다 이번 판은 거의 볼이 다 보여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러시캐시 김보현 선수 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1대 동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상으로 아까 전에는 맞고 아무것도 못했다면 지금은 상대방이 하는 거 허용해주면서 메인으로 그러니까 수달 A조에서 K수달이 보여줬던 왼치 한번 그러니까 마치 노숙일 같았어요 지금 구자연 선수의 마지막 두 번째 경기는 정말 빠릿빠릿하게 뭔가 보여주고 화려하게 액션을 보여줬지만 심리적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 물어보셨습니다 수비가 좋았고 그리고 네. 역으로 노려준 또 러시피 김보현 선수 굉장히 좋았고요 자 캐릭터는 없이 그렇죠 3세트 갑니다 둘 다 선수 다 한 캐릭을 고집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변수는 없을 겁니다. 캐릭적인 변화라든가 변모되는 모습은 없을 거고요. 경기하면서 겪어봐야 네, 돼요. 네, 결국 이 캐릭터로 마무리가 될 모습인데요. 네. 자, 왼쪽이 오케이. 구자희 선수고 오른쪽이 바로 러시캐시 김부현 선수입니다. 네, 블랙 앤 화이트죠. 어, 그렇네요. 네. 라운드 1. 갑니다. 노란색과 화이트. 갑니다. 회색. 오. 오케이 선수가 조금 빨라요. 그거를 김보현 선수가 적응을 하는 지금 그런 거예요. 네, 기다리고 기다려 잘 막고 막아주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권투 만화에서는 빠르면 더 빠르게 가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사실 이게 뭐 모래주머니 풀고 이게 더 많이 왔다 가는 그런 거죠. 아니면 잠도 참. 어 맞았어요. 갑니다. 이건 벽까지. 하나, 둘, 벽에서. 그래도 폴이 나오면서 폴이 여기서 참아서 아까부터는 재밌었거든. 양잡 들어갑니다. 받고 네. 다음 하단 하단 오늘 좀 욕심이었죠? 네. 오 이거 좋고요. 바꾸고 슬라이드까지 슬라이 때리더라도 이기지 않는 게 여기 다음에서 브루스가 생존하게 된다면 한 방이거든요. 아 짬바레 한 번에 네. 자 1라운드 가져가는 오케이 구자인 파이트 잡기 양자 브루스 끊어주는 거거든요. 원바운드 저 근처까지 내리겠죠. 여기서 힘이 걸어야 되는데 앵글 돌리는 거 좋았어요 그냥. 반면 김보현은 위기죠 앵글 돌려주면 안 됩니다 나와줘야 돼요 오히려 본인이 몰렸어요 나와야 돼 아 못 나오면 오히려 본인이 몰려 끝나겠는데요 끝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행백을 하면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은 그렇죠 단순히 네. 철권이라는 것이 무한맵을 제외하고는 앵글도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앵글이 누구예요 그럼요 나올 물리니까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돌려 계속 돌려야 돼. 계속 돌려야 돼요. 자, 진군 좋아요. 잘 몰아붙이겠습니다. 폴. 자, 어, 계속 또 돌렸어요. 자, 돌리고 자, 이제 빠져 나왔죠? 여기서 시계행신으로 그렇죠? 부장이 잘한 거죠? 이러면 김부현이 위기입니다. 자, 여기서 아, 이제 부장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 아직은 기회입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자, 바운드, 단독 바운드 진행하고 레이지 모드 안 맞으면 여기서 찬스라고 볼 겁니다. 왔습니다. 찬스가 왔죠? 몰아붙이고 있는 자, 부장이냐? 중단이냐? 하단이냐?
잡기? 아, 잘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앵글 어려워요. 앵글 어려워요. 여기서 아까 전엔 와, 잘 돌리고 패턴! 패턴! 패턴 걸렸어요. 패턴 걸렸어요. 끝났는데요. 끝났어요. 아, 아직 났어요. 바로 끝. 아직 몰라. 아직. 자, 둘, 자. 한 방 싸움. 한 방. 아, 미안해. 키프야 크레이트 나왔어요. 이걸 이기네요. 이걸 살았어. 이걸 살았어. 이걸 살았어요. 이걸 살아. 여기서 살아서. 자, 서로 정신이 없습니다. 앞대시 더블업고 하도 3타. 자, 크레이트 했어도 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겨야지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붕껑 겹치기 맞았어요. 브루스와 하단. 자, 피하고. 서로가 치열합니다. 아! 아, 저거를! 아니다! 어, 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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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2! 못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2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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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라운드까지 가요. 부자인은 지금 먼저 때려놓고도 못 가져갔어요. 슬라이딩 좋았죠?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걸 못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가져가야 돼요. 부자인 못 가져가면 오늘 그냥 소주 병나발 붕이다. 벽이에요. 저 벽에서. 자, 왕이 좋아하는. 아, 이거 알았네요. 이건 알았네요. 이건 알았어요.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아버렸어요. 레이지. 자, 잘 바꿔야 되는데요. 바운드 들어가죠. 누렸죠. 바운드 한번 누려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 두 번. 중단 시간 참 이런 거 걸리지 않았죠. 하단. 어, 다 막았어요. 아, 막았어요. 아유, 이걸 왜 그렇게? 왜? 그래도 좋아요. 서로 변제 좋아요. 변제 하단. 이게 중단. 어? 병. 어? 저거 뛰고? 실수? 김건희 실수 때 지금. 자, 패터씨. 옆차기. 하단. 자. 오? 급해요. 잡기, 배도! 오! 하단! 가! 기쁘다! 이겼어요! 와,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저희도 가슴을 좀 졸이다 보면. 아, 그럼요. 말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쫄깃쫄깃하거든요. 완전히. 야. 문건 나도 있거든. 한문사 바로 보여준 네. 거예요. 너만 문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오케이 구자인. 분명히 지금 아마 구자인 선수 주변에서 이제 서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침착하는 얘기를 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너무 좀 빨라요. 템포가, 빠른데 빠른 게 좋은 빠름이 아닌 나쁜 빠름이라고 얘기하고 빠름. 김부 선수는 거의 다 왔었는데 바꾸는 타이밍에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 실수했던 게 근데 둘 다 처음 나오긴 했습니다만 김부 선수도 좀 애때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경험이 고등학생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구자인 선수는 어쨌든 6 때부터 방송 경험이 그래도 있는 선수입니다. 입상은 못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 입상이 뭐 입상은 아, 예. 했어요. 이거 크래시 초대 그거 말고 그건 방송이 아니었어요. 아, 그, 예, 아 방송은 예. 아니었죠. 예. 아무튼 입상한 경험이 있고요. 예 맞습니다. 아 입상은 있죠. 아 저도 좋아합니다. 예. 방송 경험 네. 방송 경험 없다는 아 그럼요. 네. 갑니다. 가요. 자. 그러니까 정말 같은 캐릭인데 눈매 선수와 오케이 선수, 구자인 선수의 아, 전혀 달라요 스타일이. 네, 스타일이 역시 같은 캐릭을 해도 사람마다 스타일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갑니다. 어 이번에 빨간색. 어 이번에 폴이 수염까지 딱. 자 갑니다. 라운드 1. 2대1이에요. 진짜 이거 잡으면 그렇죠. 잡다입니다. 잡다와 가 아픈 거예요. 붕건 들어갔고요. 네. 계속 가. 그러니까 브루스의 사실 강력한 모습은 에이든 경기에서 사실 버킹 엘보, 버킹 노우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못 나오겠고 유자연수가 계속 붙죠. 그러니까 브루스의 약점은 13프레임 미드 쉽게 얘기해서 중간기점이 좀 느리는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단의 지식이 강하다. 그래서 거리 수술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유자연 선수가 잘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노리고 있어요. 옆에서 인스타 콤보도 노리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거 모르면 맞죠. 고민 들고 오케이 패턴 좋아요. 레이지 뺍니다. 이건 레이지를 빼겠다는 거죠. 완전 아 이걸 맞았어요. 이걸 맞았어요. 아 실수. 붕건이요 슬라이드 붕건. 붕건 맞았어요. 이렇게 됐고요. 빠집니다. 자 됐네요. 어 저기세요. 이 선수들 붕건 딛기 없다는 걸 알고 노블 쪽으로 노립니다. 하나 좋고요. 돌이 살아나면 돼요. 돌이 붕건 서로 붕건 싸움. 붕건 이건 붕건 아니었죠? 네 남자 붕건 미스였어요. 아 붕건 미스? 근데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붕건이 안 나갔어요. 네. 붕붕 싸움 나왔죠? 어어 무릎 두 번? 네 하단 상단 자 붕건 잘 넣었고 이렇게 좋습니다. 극딜 나오자 극딜 나오자 네 스파치에요. 네 하단 한 번 우와 다리 부러지네.
노인장 그만하시오 하고 딱 때려버리는 거죠. 2대0입니다. 네. 적당히 하라 이거죠. 그렇죠. 자. 아 오케이. 밀치기. 자 이번에는 이번에 구잔샷입니다. 네. 중단 심어주기 홈인기 원째 에러퍼 불건 예상했네요. 이거 잘 예상했어요. 앵글 어려워요. 앵글 어려워요. 앵글이 어려운데 불건으로 잘 때렸어요. 잘 때렸어요. 잘 때렸어요. 오케이 구자인 잘 때렸습니다. 네. 이제 따라 붙습니다. 오케이. 오. 또 때려주고 더블 에러퍼 비슷하게 낚시겠다. 와 야 이거를 뭔가 아 와, 이게 이걸 그냥 쓰지. 예. 네. 쓰지. 근데 이제 쓰기에 딜레이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안 들었었는데. 와 진짜 좋았는데 김현수가 오히려 조금 당황한 나머지 네 아무것도 못했어요. 당황해서 오히려 공직이 돼서 그렇죠. 되게 좋고요. 자 소민 이제 윈도우 3번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어 맞았어. 이거 끝나겠네요. 야 이거 또 사랑합니다. 이제 5세트 갑니다. 네, 5세트. 오늘 1경기도 그렇고 2경기도 그렇고 다 5세트 가요. 5세트 가요. 비등비등해요 지금. 이제 김부 선수도 이번 거 잡았기 때문에 어느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파악 패턴 파악했거든요. 그렇죠. 네. 서로가 서로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진공승부 끄덕끄덕 하고 있죠. 맞다 맞다. 그리고 김부 선수가 잘하는 게 뭐냐면 구석에 몰렸을 때 물론 뭐 분권을 맞은 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 낙법을 치는 과정에서 낙법 치는 회이크와 안 치는 회이크 그리고 바꾸는 것들을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자선수 그런 걸 헷갈렸고 반면 구자선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못 때렸고요. 그런 것도 잘 때리게 된다면 김민 선수가 위기인 거고 반면 김민 선수는 그런 것들을 또 계속해서 이행해 나간다면 그렇죠. 계속해서 찬스가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카드 찍고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트 이거 이기면 네. 잡다 선수가 승자전 지면 김민 선수가 패자전이에요. 갑니다. 캐릭터는 없어요. 아 로맥 같은 경우는 조금은 예, 그 화면 연출 때문에 조금은 콤보 때리기가 좀 힘듭니다. 선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맷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뭐 나만 싫은 것도 아니고 상대도 싫으니까. 근데 어떤 적응을 하게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어떤 각도 내에서 그런 것도 어쨌든 뭐 게임의 요소기 때문에 네. 축구도 심판이 완벽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갑니다. 자 마지막 세트 라운드 1 노란 불빛 때문에 화려해요. 네. 화려해요. 5세트 다운 그런 맵이에요. 그렇죠. 몸에서 불나요. 자, 서로 짬발 자 중단 한번 넣어주세요. 어퍼가 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곽폭에서 타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좋죠? 네 바로 테이크러치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하지만 왕이 한 방이 있거든요. 여기서 왕이 왕이 좋아하는 거 왕이 자, 좋아하는 왕이 거 좋아하는 각도죠. 뭐 누구나 좋아합니다만 특히 왕 같은 네, 경우 왕 같은 경우는 탄정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서 헤어나갈 수가 없거든요. 와 뭐 나갈 수가 네, 없어 나갈 수가 없어 끝내기세요. 네, 죽어서 돌아가라. 살아서 못 간다. 와 너무 많이 때렸죠? 잡기까지 끝납니다. 완벽합니다. 짐바지가 그렇게 받고 들어왔는데 내가 할배 걱정 마. 그렇죠. 내가 복수해줄게. 왕이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도쿄에서도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계속해서 카운터가 나오는데 2타를 자제하기 때문에 못 다오는 그런 클린트 판정이 나는 경우가 지금 되게 많았는데 아. 이거 개인적으로 로켓에서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부분은 바로 때려주고 분권으로 마무리 안 하고 이거 더불어 던졌는데 분권 안 나갔어요. 김부현 좀 아쉽겠네요. 이거 시켓이 어? 아! 절묘하게 들어갈 뻔했는데 아쉽네요. 자 이드 어 이거 버튼 소리 슬랩도 슬라이딩 하단 좋아요. 하단 한번 더. 어? 하지만. 자, 또 왕이 좋아하는 거. 위기인데요. 왕이 좋아하는 거. 여기서 잘 때렸거든요. 왕존이에요. 왕존 여기가. 네. 아, 요번에 살짝 앵그리. 예, 예, 예. 빨리 바꿨어요. 요. 하단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골 나와야 돼요. 좋아, 좋습니다. 잘 끊었어요. 기아로 잘 끊었어요. 네. 여기까지 지면 이대형 때문에 되게 그렇죠. 압박되거든요. 이대형은 거의 뭐 끊는 거랑 뭐 다름이 없을 정도로 압박감이 있죠. 잠깐! 오! 신가요 점프! 사실은 펜션했어야 아.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펜션하다가 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쩌기다 버렸어요. 구현지책으로 그러니까 살고 보자 와. 점프한 거예요.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네 100점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90점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럼 닫죠. 네 그럼 아 그래도 경력장 자 한 대 맞고 아 예상하고 굿건 어 한 방 야 좋아요. 그거 한번 피한 것 때문에 그냥 승기 잡은 네. 거예요. 2대1 갑니다. 김부현 갑니다. 이기면 결승. 결승. 아 이기면 결승이 아니라 승자전. 승자전. 결승은 멀었죠. 멀었죠. 승자전 결승. 아 이거 때렸어요. 가자. 오. 오. 카운트가 난다는 거. 난다는 거. 카운트가 난다는 거. 뭔가 냄새가. 아 이거 아, 예상해줘. 자 카운트하고 때리고 심리 걸겠어. 양자 잘 잡았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지파치 뿅 지파치 뿅 지파치 뿅 슝 뒤잡았어요. 뒤잡고 아 콤보를 콤보를 콤보가 하나 둘 살았어 한 방이에요. 살았어 뿅 아 오오오 마무리 김부영 김부영 결국은 잡다 선수를 만나러 가네요. 네. 아, 역시 계속 김부현 선수 뭐 첫 번째 경기 좀 아쉬운 폴이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뭔가 다 졌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렁텅이어서 그렇죠. 멘탈을 잘 잡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좀 경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상대에게 약간 적응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정보가 좀 많이 노출됐고 네 익숙해지면서 흐름을 본인 쪽으로 완전 끌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뭐 오케이 구자희 선수 패자전을 내려가서 밀어졌네요. 눈매 이준보 선수와 왕진파치 슬프네요. 네 명의 어떤 할아버지들의 네. 숨막히는 결전 그렇죠. 펼쳐지게 되겠네요. 오케이 선수는 정말 좋았는데 템포가 너무 빨랐어요. 그 빨랐던 걸 김보현 러시케시 선수가 잘 마지막에 대응을 했고 뭐 잡기라던가 좀 부분 요소에서 그러니까 이거 잡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결 2타까지 했으면 카운터인데 카운터인 기술은 사실 뭐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1타만 했는데 맞아버린 거야.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그 이펙트가. 그렇죠. 이타 누를걸. 요런 상황이 좀 많았어요. 아, 그런 게 많았어요. 예, 네,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안 맞을 줄 알고 그냥 잠깐 쳤는데, 얼굴 그냥 때렸으면 끝나는 네, 거. 네, 네, 그런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예, 네, 그런 게 좀 많았죠. 예, 네, 좀 아쉬웠습니다. 자,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러시케이 김부현 선수가 잡다 김현진 선수와 잠시 후에 승자전 펼치게 되겠고, 네. 오케이 구자한 선수와 눈매 이중모 선수는 패자전으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승자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2 16강 비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